제곡동 옥선생입니다. 제가 그렇게 힙턴, 바디턴,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해도 계속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힙턴을 배우고 있고 왼발을 디디고 축을 해서 아래 동작을 만드는 방법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옥선생은 그 레슨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합니다. 왜? 여러분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힙턴 레슨을 별도로 하는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책임감이 있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몸은 상체와 하체가 비율적으로 콤비네이션을 이루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이 공을 칠 때 그냥 여기를 쥐어박는다고 하면 힙턴이 과하게 되면 이 공을 쥐어박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바닥에 있는 공을 쥐어박을 때는 약간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힙턴은 불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은 있지만 스윙을 이 공을 지난 지점까지 내가 스윙을 강하게 하겠다고 하면 이 위치에서 지나가서 이 크기와 맞는 힙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윙보다 더 큰 스윙을 하겠다고 하면 손만 올려서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아래를 가만히 두면. 그러나 여기에서 더 크게 올리고 저는 지금 이 하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이 상체는 그대로, 머리는 그대로 둔다는 느낌으로 했을 때 이 스윙이 계속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제 아래에 골반 변화를 한번 보세요. 다시 그냥 이렇게 쥐어박는 거, 우리 어르신들이 쥐어박는 이 동작은 매우 일반적인 동작, 정상적인 동작이에요. 그런데 제가 쥐어박으라고 할 때 이거를 못하는 분들은, 그리고 쥐어박으라고 할 때 이렇게 해갖고 탑핑을 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걸 쥐어박는데 과한 힙턴에 의해서 공의 저점을 이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맞는 현상 때문에 탑볼이 나는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쥐어받는 동작이 여기라면 여기서 스윙을 조금 여기를 쳐보세요. 하체 가만두고 여기를 쳐보세요. 여기를 쳐보세요 하면 팔도 구부러지고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체와 비율적으로 올려요. 그럼 제가 세게는 안 치고 한 이쯤에다가 헤드를 날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위에까지. 그리고 공은 뭐 지나가겠죠? 그럼 그때 제 하체를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위쪽을 친다고 했더니 하이 드로우가 잘 만들어졌고, 지금 이 스윙은 제 멤버십 3에 나오는 섀도우 스윙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체의 모양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힙턴을 해요. 가령 여러분들이 스윙이 작으면 과한 힙턴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스윙이 크면 적당한 힙턴이 맞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장타를 위해서 계속 힙턴만 돌리고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동작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요, 로봇처럼 파트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은 어떻게든 걷는 것도, 걸음걸이만 배우면 모든 팔도, 걸을 때 이렇게 걷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걸을 때 다 비율에 맞게끔 몸이 이미 생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즐길 수 있는 골프를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블루오션이거든. 제가 그랬잖아요. 10년 뒤에 옥선생의 이 섀도우 스윙 레슨은 세계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그냥 쥐어박으라고 하는 레슨? 이거 진짜 무서운 레슨이에요. 지금은 6시를 박았잖아요. 9시를 박아보세요. 그러면 제 스윙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9시를 박을 거예요. 9시를 박은 겁니다. 그러면 제 스윙을 계속 돌려보세요. 제 힙이 얼만큼 돌아갔고 제 스윙이 어떻게 됐었는지.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셨죠? 힙턴 개념 없이 하지 마시고 정확히 여러분의 상체와 비율에 맞춰서 컨비네이션으로
최소한 배울 수 있도록 만약에 그걸 모르시겠다면 섀도우 스윙을 배우러 멤버십 3로 들어오세요. 제가 책임지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